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 308입니다. 308은 푸조를 대표하는 인기 있는 해치백 모델인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조 308GT는 2014년 첫 선을 보인 이후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는데요. 디자인은 푸조의 패밀리룩이 적용됐고 GT 트림의 가격을 200만 원 정도 낮춤으로써 가성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고성능 디젤 해치백 모델 푸조 308GT 지금 만나볼게요. 전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약간 둥그스름한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좀 귀여웠다면 이번에는 범퍼 쪽으로 이렇게 날렵한 선들이 적용이 됨으로써 굉장히 인상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 기자 얘기한 대로 범퍼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GT 카다운 더 좀 강인한 인상으로 바뀐 부분 좀 돋보이고요. 여전히 좋은 부분은 이 LED 램프가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이쁘죠? 네. 그리고 야간 시신성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야간에 운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측면은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네. 저도 못 찾았는데 측면은 전 모델하고 바뀐 부분은 아직 못 찾았고요. 근데 이제 전 모델보다는 좀 더 차체가 낮아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주행 감각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행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전히 좋은 타이어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18인치 디테일한 그런 휠과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돼서 이 차량의 성격과도 잘 어우러진다. 네. 볼 수 있습니다.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측면과 마찬가지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여기 GT 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좀 더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플러 팁 디자인이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짜 머플러는 아니고 여기 막혀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기자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우선은 이 디자인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가리고 있는데 그쪽을 가렸잖아요. 리어램프 디자인이 좀 이쪽을 가리면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리어램프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짠! 윤 기자랑 바뀐 부분이 없어서 너무 설정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뒀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게 됐을 때는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디자인을 통해서 약간 그 푸조 엠블럼의 사자 입모양 같은 맞아요. 느낌도 주고요. 그래서 좀 더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후면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리어 램프가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해치백 모델답게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윤 기자 저거 좀 한번 올려보세요. 네. 네. 이렇게 이 부분을 떼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어를 폴딩해 놨는데 해치백 모델답게 이렇게 길쭉한 짐, 높은 짐도 잘 실리고요. 이어 공간까지 폴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적재 공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외관이랑 굉장히 정반대의 이미지로 되게 심플하고 또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살펴보셔도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푸조의 시스템하고 좀 별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 먹어요, 이 버튼이.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 모델에서는 이 내비게이션까지 통합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지금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HUD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 단점으로는 이 스티어링 이 위치가 평상시에 운전하는 대로 높일 경우에는 시야를 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선루프보다 훨씬 대방감이 좋고요. 네. 그리고 뒤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태양빛도 많이 들어오고 좀 개방감이 확실히 좋다. 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테리어 공간 살펴보셨고요. 주행하면서 주행 감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하러 나왔는데요. 승차감이 어때요? 승차감은 일단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 네, 유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가 참 매력적인 차인데 우선 좋은 점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 차량이 외관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승차감은 좋고 그런 부분은 서스펜션의 유연함과 그 미쉐린 타이어의 궁합이 잘 맞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T 모델이라서 약간 고성능이거든요. 근데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골프? 네. 경쟁 차종이죠. 네.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이런 유연한 느낌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빠들한테 30대 정도의 아버지들한테 아기들이 조금 어린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적당하게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이제 달릴 때 고성능으로 달려 나갈 때 이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 시켰을 때 운전할 때도 나름대로 그런 유연함이 살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달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푸조를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런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5008 때 운전 해봤었잖아요. 네. 이 작은 스티어링이지만 스티어링 휠이지만 굉장히 알차다. 이런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작죠 진짜로. 네, 거의 비슷한 네. 느낌인데요. 제일 좋은 점은 이 스티어링을 딱 잡았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점은 구경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아주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좋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이런 피드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고 정밀한 반응을 보여준다. 근데 일반적인 모드, 스포츠 모드 말고 일반 모드에서는 조금의 유연한 느낌과 유격이 약간 있어요. 약간의 유격과 유연한 느낌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변환했을 때는 유격이 상당히 사라지고 이 스티어링의 그 피드백이 더욱더 정확하게 반응을 준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도 무게감도 뭐 적당하고 가벼운 편이에요. 또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움직여서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이 그냥 가죽 부분 아니고 이렇게 구멍이 청소소 펀칭. 네, 펀칭 부분이 잡았을 때 저는 그립감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네. 그립감이 아주 좋고 파즈가 잘 된다. 이렇게 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 좋아요. 네. 기자. 네. 출력이 어떻게 되죠, 이 차? 출력 머신. 머신? 머신 같아요. 출력 뭐. 출력 토크 이렇게 네. 말해주는. 시리? 네. 출력은 네. 180 마력이고요. 네. 토크는 40.82입니다. 아, 40.82예요? 네, 82.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왔군요. 네. 뭐 독자분들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출력은 토크가 좀 더 강조된 타입이고 네, 맞아요. 네. 주행하면서도 그런 토크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죠. 네. 네. 그래서 디젤 차의 초반 토크 지금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진짜 툭 토크로 묵직하게 쭉 밀고 나가는 펀치감이 있고요. 그 네. 약간 달리는 말이나 이런 애들은 네네. 공댕이 이렇게 탁 치면 탁 치면은 바로 팍 나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가속을 했을 때 토크가 확실히 좀 집중되는 느낌이고 네. 네, 초반에 이제 초반 엔진 저회전에서부터의 이제 토크감이 두툼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바꿨는데 스포츠 모드로 변환한다고 해서 사실 출력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없던 출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좀 더 엔진의 그런 반응을 좀 더 민감하게 달려 나갈 때 이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리스폰스를 끌어올리는 거고, 지금 스티어링이 또 무거워졌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스티어링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쫀득하다? 네, 쫀쫀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운전할 때 좀 더욱더 재미가 나죠. 그리고 소리도 지금 네. 사운드 자체가 지금 달라졌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차는 사기통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리는 들어보세요. 소리는 8기통 엔진 소리가 나는데 가상 엔진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엔진음은 굉장히 잘 만들어냈네요. 윤기자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차가. 네.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 소리가 참 괜찮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4기통 차에서 8기통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매직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성적인 그런 마력을 올려준다, 감성 마력을 올려준다,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에 탔을 때도 이 시트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 느낌이 지금 서스펜션이 약간 단단하게 조여졌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좋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서 더 이렇게 달리는 감각이 좀 더 명료해졌죠. 네. 네. 선명하게 딱 이렇게 맞아요. 바로 피드백이 오는 느낌. 그렇죠. 훌륭하군. 훌륭하네요. 네. 근데 보니까 진동이 좀 있네요. 제가 어저께 좀 장거리를 탔는데요. 네. 네. 장거리를 타고 간 데는 이제 리뷰 안 하고 이제 좀 빨리 달리느라 집중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리뷰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진동 부분이 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다시 한번 꺼볼게요. 껐는데 풍절음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일반적인 좀 들려요. 네. 네.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크게 들리진 않는데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네, 네. 이 그 미러 바깥에 미러 쪽 앞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기가 예,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풍자도 좀 있는 편이다. 그리고 하체에 그런 진동은 좀 있는 편이다. 아주 고급 차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진동은 있다. 저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또 전 모델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가성비로 끌고 가기 굉장히 좋은 이 골프 경쟁 차종을 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가격을 낮췄죠. 3,990만 원이에요. 3,900 아니고 3,990이에요. 네. 3,990만 원인데 4,1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190만 원. 4,190만 원이에요. 네. 제가 계산을 또 해왔거든요. 확 딱 명료하게 2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가격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낮췄지만 그래도 좀 경쟁력 있게 네. 좀 많이 팔리려면 가격을 낮춰서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초중반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3천 중반 정도까지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다면 가격대를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경쟁력이 GTD라는 지금은 판매를 안 하지만 골프라는 그래도 강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골프는 꼭 GTD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TDI 모델도 있고 가솔린 모델들도 있어서 네. 이 골프의 베리에이션은 되게 큰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선택도 많죠.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308은 그에 반해서 좀 부족한단 말이에요.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진입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일반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도 일반 모드도 스포츠 모드 못지 않은데요? 그쵸.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가 살아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달려야 제맛이니까 달려볼게요. 스티어링이 확실히 바로 무거워져요. 그리고 이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작동을 해서 네. 바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감각적으로 다가오죠. 네.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지고 정차가 됐어요. 좀 달려보려고 했는데
부조 차 PSA 그룹, 부조 시트로엔 그룹이 네. 이제 디젤 엔진을 잘 만들어요. 네, 연비도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출력을 강화한 모델, 이런 모델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만 연비나 또 전체적인 그런 엔진의 반응성 그런 부분은 참 잘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네. 디젤하고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죠. 근데 이 308 모델도 2.0 디젤 엔진이 이 차종에 적합하게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디젤 엔진이지만 운전하는 감각은 가솔린 엔진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이제 디젤 엔진 특유의 좀 그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의 렉 현상은 있어요. 가속페달을 밟아도 조금 약간 한 반의 반 템포 정도 이렇게 늦게 가속되는 경향은 있는데 엔진 회전수를 좀 높여가지고 회전수가 높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감속과 가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할 때는 흡사 가솔린 엔진을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행적인 면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T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리는지 좀 궁금해서 와인딩 코스에서 잠깐 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도는 감각이 또 푸조는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와인딩 코스에 왔을 때 어떤 매력을 또 발산을 해낼지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철원을 갔다 왔는데 네. 네, 철원을 갔다 오면서 철원은 그 굽이진 이렇게 완만하고 길쭉한 코너들이 많아요. 가는 길 47번 국도를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완만한 코너가 있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코너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노면 홀딩 능력 꽤나 빠른 속도에서도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네. 조화를 이루면서 노면을 아주 잘 잡아줘요. 유연하게 저번 주에 시승했던 레이처럼 이렇게 서스펜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이 레이 소환 서스펜션이 이렇게 쫀쫀하게 쫀득하게 약간 젤리처럼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붙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롤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차가 약간 이렇게 뭐 기우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받쳐줘요. 이렇게 꾹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 유지를 하는 네, 거죠. 그 그렇죠. 자세를. 네, 그런 느낌으로 재미있게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 또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좀 쇼코너가 많죠. 네. 짧은 코너가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운전해보겠습니다. 시트를 아날로그로 제가 좀 땡겨가지고 시트를 앞으로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고 출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고회전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 네.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엔진 회전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네. 차량을 타주는 게 좋다. 아,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노면 홀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게 느껴지나요, 윤 기자? 그쵸. 아무래도 네. 오늘 노면 상태도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저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네. 타이어와 접지가 굉장히 지금 조화롭게 가고 있어요. 네. 그쵸. 지금 아주 서스펜션을 브레이크도 반응이 딱 되게 유연하게 넘어가죠. 굉장히 빠릅니다. 자세도 지금 잘 잡아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쏠리죠? 차중이 쏠리지만 네. 쏠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받아주고 유연하게 다시 또 가속할 수 있도록 다시 하중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받아주면서 다시 또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지금처럼 달릴 때는 흡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GT 차량 같은 그런 네. 고성능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무너지지만 받아주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굽이져 있으면
사실 무너지는 느낌이 더 확 나긴 하는데. 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전륜구동 차량이고 사륜구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엔진이 달려서 분명히 무게를 측정했을 때는 앞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날 텐데 네. 주행하는 감각은 상당히 뉴트럴합니다. 네, 중앙에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 윤기자랑 앉아있는 이 중앙에 이제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전륜구동 같은 차량의 전반적인 거동이 별로 안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안정성에도 그렇죠. 느낌을 주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무게중심이 중앙으로 쏠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네. 이게 약간 넘어갈 듯 안 넘어가는 그런 묘미가 있네요. 이게 이 차 이렇게 잘 달릴지 몰랐죠. 윤기자랑 네. 여기 자주 왔는데 네. 이 지금 308 GT는 꽤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코너를 달려 나가는데도 네.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차종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이 노면 홀딩 능력이다. 아주 안정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그 무스 테스트에서도 좋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차량에서 전반적인 거동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테스트죠. 네. 네. 회피 기동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런 회피 기동 능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쇼코너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네. 브레이크 응답성도 뭐 초반에 몰려있지 않고 뭐 골고루 그렇죠. 펴져있는 유럽 차량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점진적으로 이제 제동력이 증가하는 타입 네, 그런 타입으로 잘 적용이 돼 있어서 네. 이제 이 차량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 차로 이제 타시는 분들은 이 감각이 또 금방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세밀한 브레이킹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돼요. 노면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네. 드린 대로 미쉐린 타이어와의 궁합이 좋아요. 방금 오른쪽 앞쪽 바퀴에 하중이 좀 몰렸는데 네. 약간 눌리죠. 차체가 눌리면서도 그게 받아줘요. 유연하게 서스펜션 자체가 네. 하중이 몰리는 쪽으로 유연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받아주는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차가 왜 무너지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눌렸잖아요, 이쪽으로. 네네네. 눌렸는데도 받아주니까 그쵸.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더 빠르게 믿고 달릴 수가 있어요, 차량은. 브레이크 반응도 좋고요. 실내에 있는 브레이크. 마찬가지로 네. 주행이 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재밌죠? 네. 네. 근데 아쉬운 점은 토크 부분에서는 아쉽지 않아요. 40.82 토크라는 수치가 네. 예, 부족하지 않고 좋은데요. 출력 이제 마력 부분을 네. 180 마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 180 마력이라는 부분을 2.0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좀 더 GT라면은 이 차가 GT의 배지를 단 모델이기 네. 때문에 마력 부분은 계속 아쉬웠어요. 180 마력이라는 부분이. 대비 조금 낮은 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타사의 타사 2.0 디젤 엔진들은 더 출력이 좋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량들을 이제 타보면 확실히 마력과 토크가 둘 다 이 차량보다 그쵸. 높기 때문에 좀 더 주행의 만족감이 높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차가 GT이기 때문에 그냥 308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개선이 돼서 GT다운 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인 바람. 운전의 매력을 좀 찾기를 네. 바랍니다. GT다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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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무척 잘 든다고, 잘 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잘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딱
자동을 했을 때 차체가 이제 틀어지는 게 없이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쏠리죠.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앞쪽에 그쵸? 많이 몰려서 사중에 몰려 있는 느낌은 드는데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반응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좋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되게 안정적이죠? 네. 네. 브레이크 반응은 아주 안정적이고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딱 제동되게 예상을 하고 딱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딱 원하는 위치에 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브레이크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초기에 너무 응답력이 몰려있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그래 돼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지금 아주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이 308 GT가 토크가 강조된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가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힘에서 굉장히 펀한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어요. 네. 그 GT 배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토크는 적당하고 좀 높은 편이지만 마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변속기나 변속기 세팅이 전체적인 그런 차량의 완성도를 좀 깎아먹는다고 생각이 돼요. 좀 더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펀 드라이빙이 되려면 변속기 부분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맞춰줘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조를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프나 이런 차종이 좋은 건 맞지만 푸조 역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차종이라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시승해서 또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